꿈에서도 사람은 깨끗한지라 내 몸에 똥을 안 묻히죠. 그렇죠. 눈으로 본다고 좋지 않아요. 꿈에서 똥을 보면 그걸 일단 몸에 바르고 가야겠네요. 잘 안 발라지는데요. 이번 질문은 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무조건 돼지나 그런 변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다고들만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돼지 꿈을 꾸려면 우리나라 토종돼지가 어떤 돼지죠? 토종돼지? 네. 멧돼지인가요? 아니죠. 검정돼지죠. 아. 응. 검정돼지가 내 품에 확 들어오든가 그 우리의 내가 들어가든가 그런 꿈이 좋은 꿈. 그냥 일반 그냥 똥돼지 되든지 네. 하얀 돼지는 그냥 지나가는 꿈이에요. 그러면은 돼지가 돼지 우리로 내가 들어간 거 말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막 나간다 이런 거는 어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꿈이죠. 나의 식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돼지는. 그렇죠. 그게 나가면 내 곳간이 빌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꿈인 거고요. 똥 꿈은 내 몸에 똥을 많이 붙여야 되는데 꿈에서도 사람은 깨끗한지라 네. 내 몸에 똥을 안 묻히죠. 그렇죠. 눈으로 본다고 좋지 않아요. 아, 몸에 묻혀야 돼요? 많이 묻으면 좋죠. 아, 변통에 빠지거나 그러면 좋죠. 그냥 똥을 보거나 아니면 똥을 밟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아. 그냥 지나가는 꿈. 꿈에서 똥을 보면 그걸 일단 몸에 바르고 봐야겠네요. 잘 안 발라지는데요. 아,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그냥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깨끗한 그런 인식이 있어서 네. 안 발라져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많이들 말씀하신 게 우리 조상님 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꿈은요. 조상님이 내 집에 울타리를 쳐주시든지 문을 대문을 막아주시든지 이런 꿈은 좋은 꿈이에요. 근데 하지만 조상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내가 춥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조상님이 나오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꿈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다 좋은 꿈이 아니에요. 아, 대통령 나오면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한테 돈을 줬어요. 대박 꿈이게요? 아니게요? 대박 꿈. 아닙니다. 돈 받는 꿈은요. 안 좋은 꿈입니다. 그 돈의 양만큼 나가는 꿈이에요. 아, 반대로? 네. 돈 꿈은 절대 좋은 꿈이 아니에요. 신기하네요. 네. 많이들 말하는 게 또 우리 불꿈. 불꿈도 그러면 불나는 꿈은 좋은 꿈이 맞는데요. 그것도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중간에 끄죠. 아, 꺼지면 또. 네, 안 좋죠. 정말 집이 홀딱 다 타야 돼. 그러면 좋은 꿈이 맞아요. 만약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취직하는 일이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풀린다든지 좋은 인연이 만난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게 잘 풀린다는 건데 중간에 꺼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물꿈, 물꿈, 뭐 폭포꿈 이런 꿈들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맑은 물이면 좋아요. 근데 물꿈은 대부분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물꿈을 많이 꿔요. 맑은 물에 이제 있으면 맑은 그 신기가 있다는 뜻인데 물꿈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런 꿈을 꾸면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미리 좀 먹는 꿈? 먹는 꿈? 먹는 꿈은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상을 차려놓고 내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내 몸을 조심하라는 뜻. 그래서 먹는 꿈은 될 수 있으면 안 꾸는 게 좋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법한 정말 좋은 꿈이 있다면 한 꿈? 조상님이 울타리 쳐주는 거. 아, 그게 제일? 집 지어주는 거. 조상님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울타리는 안 좋은 걸 막아주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쳐서 막아주는 거고 집을 지어준다는 소리는 터전을 만들어준다는 소리잖아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고 싶어요. 아, 선생님 나 지금 꿈 꾸셨어요? 네.